광주시립발레단이 140년 전통의 발레 공연 백조의 호수를 역대 최대 규모로 선보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예술 공연과 축제를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년이 된 지그프리드 왕자의 생일 축하연에 세계 각국의 공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주들은 저마다 화려한 민속춤을 추며 왕자를 유혹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오직 저주에 걸려 백조가 된 공주 오데트뿐입니다. 광주 시립발레단이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백조의 호수를 역대 최대 규모로 선보입니다. 무용수 70명과 오케스트라 약 150년이 함께하는 무대이고요. 무대 세트, 조명, 안무 모든 분들이 러시아에서 모셨고 특히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안무가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인간 내면을 강조한 섬세한 연출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백조의 호수와는 다르게 정말 전혀 색다른 해석으로 저희가 관객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는데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나무 797개로 만들어진 4m 높이의 파이프 오르간에서 감미로운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오르간 연주가 너무 웅장하고 소리가 좋아서 먼저는 놀랐던 것 같고 대나무로 만든 오르간이어서 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축제도 광주 전남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5.18 민주광장 일대에선 2018 세계청년축제가, 순천만 국가정원에선 순천물빛축제가 열립니다. KBC 이준호입니다.